엉덩이에 힘만 주고 다녀도 허리, 골반, 무릎 통증 다 없앨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힘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프신가요? 앉아있다 일어설 때 허리나 무릎이 뜨끔거리진 않으세요? 이 방법 알려드리고 통증 없어지신 분이 100명도 넘습니다. 물리치료학 박사가 알려주는 통증 잡는 엉덩이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엉덩이 인지훈련입니다. 허리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베개나 쿠션을 복부에 깔고 엎드려 주세요. 자,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30도 정도 벌려주시고 무릎은 90도 굽혀줍니다. 그리고 양쪽 뒤꿈치를 딱 붙여주세요. 이 상태에서 양쪽 발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줍니다. 자, 지금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세요. 옆쪽과 뒤쪽 모두 딱딱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여러 번 반복해보시면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잘 기억해주세요. 이번에는 선자세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똑바로 서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고 발은 약 1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줍니다. 만약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골반을 원위치에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동시에 양옆으로 벌리는 힘을 줍니다. 자, 이때 발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돌리시면 안 되고요. 발은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주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엉덩이 옆쪽과 뒤쪽을 만져보세요. 딱딱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느낌을 잘 기억해주세요. 자, 이제 엉덩이에 힘주는 게 감이 좀 오시나요? 그런데 훈련만 하고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앉았다 일어설 때 그리고 걸을 때 엉덩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엉덩이 근육 사용 방법입니다. 우선 벽을 등 뒤에 두고 이렇게 서줍니다. 무릎은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벽에 이렇게 밀착해주세요. 이때 상체는 곧게 펴주셔야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양 무릎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힘을 주세요. 지금 엉덩이를 만져보면 뒤쪽과 옆쪽 모두 딱딱하게 힘이 들어온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자, 한쪽 손은 복장뼈 위에, 한쪽 손은 허리에 올려주세요. 약 30도 정도까지 몸통을 앞으로 기울여줍니다. 이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. 30도 정도 굽힌 다음 그대로 원위치 해주시고요. 여기서 그대로 수직으로 일어서 주는 겁니다. 자, 이 동작을 10번 정도만 실시해주세요. 이 동작을 하면 앉고 설 때 무릎과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. 엉덩이에 힘을 잘 줘야 똑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엉덩이가 힘을 못 쓰면 무릎이 심하게 꺾이고 허리가 젖혀지면서 일어서게 됩니다. 결국 허리 통증, 무릎 통증이 생기죠. 따라서 이 동작을 하면 일어설 때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여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걸을 때 엉덩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엉덩이에 힘주는 방법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. 다리를 들었다가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에 엉덩이에 힘을 딱 주는 겁니다. 아직 엉덩이에 힘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뒤꿈치가 닿는 순간에 다리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.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자동으로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가 넘어갈 때까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. 이 동작을 10번씩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. 이 동작을 하면 걸을 때 생기는 허리, 골반, 무릎 통증이 없어집니다.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을 뒤로 펴는 기능을 합니다. 이 근육이 약하면 고관절 대신 허리와 무릎을 많이 꺾으면서 걷게 되죠. 그럼 결국 통증이 생깁니다. 따라서 이 동작을 하면 걸을 때 허리와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여 통증이 사라집니다. 자, 오늘은 엉덩이에 힘주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핵심 근육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습니다. 서 있을 때도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죠. 이런 생활 습관들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집니다. 얼마나 심각하면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. 엉덩이 근육은 다리를 뒤로 젖히고 옆으로 벌리는 기능을 합니다. 또 앉기, 서기, 걷기에 모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. 이 근육이 약하면 앉고 서고 걸을 때 무릎과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.
통증이 생깁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린 엉덩이에 힘주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통증 없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혹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확인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전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